경기도 이제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에요.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가입비 25만원에 매월 8,000원. 가입을 안 하시면 10만원에 매월 5,000원. 거의 다 하지 않나요? 거의 다 경기도로 하셔도 돼요. 사진도 갖고 오셨나요? 아, 사진은 아직 안 꽂혔어요. 사진 안 꽂혔어요? 네. 사진은요, 선생님? 그냥 월요일날 찍어가 이 집에 있는 거예요? 어때요? 전에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또 없어요. 이제 찾아보고 네. 없으면 다 찍어야죠. 네, 찍어가지고 그때 네. 사진은 그냥 등기로 보내주세요. 네. 이게 언제 나온다고 있었죠? 어? 지금 나왔을걸요? 아, 나왔어요? 어제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뜰돈이죠? 네, 가고. 직장하고 병행해도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? 지금. 예, 선생님 지금 원래 본업하시는 직장이 투잡이 안 되는 회사만 아니면 상관없어요.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 투잡을 어떻게 하니까? 4개월 정도 겨울까지 회사에서 보내고. 차 구매하신 금액이 얼마예요? 뭐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? 경기도 이제 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.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에요.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가입비 25만원에 매월 8,000원. 가입을 안 하시면 10만원에 매월 5,000원. 거의 다 하지 않아요? 거의 다 경기도로 하셔도 돼요. 들어가는 금액은 잘 설명드릴게요. 넘버가 이런 게 10만원. 아. 얘는 차량 취등록세는 선생님 이거 차 1톤차 구매하신 거. 10만원. 통화비가 필요한 거만 해주시고요. 당근이 남은 거고. 오늘 진행 순서는 설명 좀 드릴게요. 부천 시청에서 접수를 할 거예요. 양도소를 양수소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접수 추인하고 줍니다. 저희가 그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거예요. 접수증 접수됐으니까 잔금을 이제 요청을 할 거거든요. 잔금 접수증 나오고 잔금 주시면 되고요. 진행을 하면서 허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 겁니다. 전화 드려서 우리가 왜 이번 항목에 보면은 자동차 판매용 인감이라고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에 쓰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 인적사항 알려드리고 어디 등기로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. 그럼 그 등기 보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영업용 보험 가입해달라고 할 겁니다. 영업용 보험 가입해달라고 할 때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거 가입하시고요. 아시는 분 없으시다 그러면은 전화 왔을 때 디젤 트럭에서 가입해주세요. 그러면은 담당자가 비교위원장에서 이렇게 할 거고요. 최종적으로 노란 넘버가 나오잖아요. 네. 저희가 사장님이랑 일정 잡아가지고 넘버 달아놓고 예,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차 받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내시는 거, 네,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월요일날 등기 보여주세요 사진에. 네, 사진 들어와야 되니까. 카드도 여기서 다 신다고 했죠? 네, 유료 카드도 전화 드릴 거예요.